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보니까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어느 쪽으로 좀 분위기가 쏠려 있는지. 반대. 여전히 바이든이죠. 여전히. 지금 보면 예? 여론조사 결과 왜 그러세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녹음을 안 했잖아요. 들은 건 저희 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될것 같다고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원래 네. 그런 거죠 뭐. 일단 이게 최근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10%대 우위를 보이다가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줄었죠. 일부 이제 유거분한 이런 데 같은 경우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문제는 이쪽이죠. 배틀그라운드. 스윙 스테이트. 네. 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에서 플러스 왔다 갔다 하다가 바이든이 조금은 더 올라가는 추진이라면 노스캐롤라이나 쪽이 역전당에 빨간색이 돌아버렸네. 네. 애리조나가 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리조나도 원래 이기고 애리조나가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이제 멕시코에서 넘어간 히스패닉계가 또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애리조나 상원 의원 선거 네. 이전 2년 전에 이제 선거에서 그때 한마트면 공화당이 질 뻔했죠. 근데 그 애리조나가 저기 멕시코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거기도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히스패닉들이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불법 체류하고 있는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막아주거든요. 도우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내 일자리를 그 불법 이민자들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노예를 관리할 때도 계층을 두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왜 그러세요? 무서운 소리를. 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애리조나도 원래 이제 소폭 민주당이 우위했었는데 경합으로 바뀌었고요. 네.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우위를 보이다가 지금 바뀌었고 재밌는 사실은 텍사스가 지금 경합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텍사스가 어제 이제 그 우리 드라이브 스루로 해가지고 그 투표한 사람이 12만 명이 넘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공화당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이거에 대한 투표 방법론에 대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투표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불법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거를 대법원 쪽에 요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판결을 내달라 했는데 결국은 인정을 해버렸죠. 공화당이 아니라 그 민주당 쪽. 이게 손을 들어줬다. 드라이버스루로 한 것도 유효하다. 예, 12만 5천 명인가? 그거는 아무튼 저기 그 대선 저기 출발할 때 게임의 룰을 정하고 저기 그 중간에 바뀌고 그 미개한 나라라서. 예. 우리가 왜 고스톱을 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저기 그 처음에 정한 대로 해야죠. 다 저기 정하고 하는데 이 대선판을 갖다가 그렇죠. 말이야. 아무튼 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그 텍사스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기는 깃발만 꽂으면 공화당이 당선되는 곳인데 붙어버렸어요. 아니면 트럼프가 소폭 이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여전히 이제 논란이 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또 텍사스라서 그 뭐냐 저기 플로리다하고 텍사스 뭐 이런 쪽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점차 늘어나서 사전투표자가 원래 이제 미국 전체 유권자가 한 2억 4천만 네.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통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투표를 해요. 근데 이번에 사전투표자가 그렇죠. 9,400만 명. 9,400만 명 중에 6천만 명이 우편 투표. 재밌는 사실은 텍사스는 이미 사전 투표자가 지난 2016년도 투표율을 넘어버렸어요. 전체 투표율. 참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우편 투표가 그러니까 네. 시장에선 그거예요. 2016년도나 뭐 다른 과거 사례를 보면 투표 딱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나오거나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2000 뭐 그 다음 날 오후나 뭐 저녁 이때쯤이면 다 결정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사례 같은 경우는 우편투표가 6천만 건이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에 결정하는 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이렇게 뭐 플로리다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뭐 만표 이하로 줄어들어 버리면 우편투표 완전 개표 때까지 다 기다려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플로리다가 28인가 뭐 그러거든요. 근데 의석수가, 아니, 선거인단 수가.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텍사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사회 혼란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주식장을 좀 보면 어제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한 2시간 정도 전에는 여기가 다 빨갰어요. 더 빨갰었거든요. 그랬다가 장 막판에 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한 아마존 같은 경우도 2% 넘게 하락을 하다가 1%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애플도 1% 넘게, 그러니까 저점 대비 한 1%씩은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대형 기술주가. 근데 보면 대형 기술주가 빠지고 나머지들이 다 올랐죠. 이게 2016년도 선거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그 처음에는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혼조세로 출발을 했다가 CNN에서 그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이 70몇 프로에서 91% 올라갔다. 그건 이제 사전 여론조사. 예. 그 결과가 딱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줬어요. 상승전환을 했고, 대신에 이제 그때 당시 규제 강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주가 밀렸죠. 금융주가 빠지고 나머지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대형 기술주들이 밀렸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올라가주는 2016년도의 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출구조사할 때 출구조사 결과도 힐러리가 이긴 걸로 나왔었죠. 맞아요. 그랬는데 일부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표 차이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러스트벨트 지역 같은 경우가 표 차이가 만 표에서 한 2만 표, 3만 표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그때 녹색당이나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군소정당 쪽에서 좀 진보적인 군소정당 쪽에서 4만 표에서 5만 표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간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은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을 그렇죠.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블루웨이브에 베팅하는 거죠. 블루웨이브에 베팅을 했고요. 일단은 2016년도 우리 시장은 급락을 했죠. 이게 그때 왜 그러냐면 힐러리가 당선이 되면 미국 증시는 5% 정도는 상승할 거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10% 정도가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쪽이 급락을 했다라면 일단은 당선 승낙 연설을 딱 하는데 트럼프가 아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많은 조언을 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또 한 풀 딱 그 얘기가 이제 빅엿을 먹이겠다는 건데 그걸 몰랐네.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장은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 유럽과 미국 증시가 강세를 좀 보였고요. 더 나아가서 일단 법인세 인하와 그때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으로 다장악을 해버리면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제 상하원이 갈려졌다라면 법인세 인상 법인세 인하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 18년도에 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저기 그 장악을 하게 되면은 법인세 다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2008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코로나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빨간 점이 딱 찍히면 뭐 그것도 물 건너가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이게 시나리오가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 정당이 그 완전히 싹쓸이 하는 경우. 그건 독재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래 아무튼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나 지금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건을 기록하는 등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2016년도처럼 될 거냐.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2000년도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도.
2000년도 때는 아들 부시하고 고어하고 엘고하고 고어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붙었다가 처음에는 고어가 패배 승낙을 했다라면 갑자기 이제 그 플로리다 주법원에서 재검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그 처음에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해외 부재자 투표만 표결을 했거든요. 네. 재검토를 했는데 그때 1700표에서 500표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고어 입장에서는 이거 다시 전체 재검표를 해야 되는 수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불복 딱 선언을 하자 그 다음날 그 나스닥이 거의 6% 5.4% 빠졌죠. 예, 그리고 그 주, 그러니까 오늘 뭐 끝나잖아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해가지고 나스닥이 13% 빠졌었고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게 뭘 얘기였냐면 그때 당시 IT 버블 때문에 좀 줄줄이 흘러내리다가 그 네. 이슈가 나오면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때하고 다른 거는 우편투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편투표 개표 과정을 좀 살펴보면 너무 지금 결과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어제 얘기한 대로 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래서 계속 어저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다 필요 없고 11월 3일 날 결정되는 그걸 가지고 그 대통령 그 결정을 해야지 뭔 이상한 소리냐. 이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러니까 개표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불법과 부정선거가 난무할 거다. 한마디로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죠. 제가 봐도 트럼프의 그 얘기가 억지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사전에 다 했으면 그날 딱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안 돼 있으니까. 네. 이건 뭐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인도네시아는 섬이 워낙 많으니까 투표함이 전부 다 집계되는 데만도 며칠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미국이 그렇다면 뭐 똑같은 거지 뭐. 아무튼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연방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나오지 않으면 네. 어느 정도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위험 그 불확실성 완화로 인해서 강세를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불확실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미국 언론 보도들 특히나 이제 이 금융권에 관련된 언론 보도들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그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아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팝콘 들고 TV를 보자. 뭐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관망세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어디로 틀지 모르기 때문에. 팝콘만 먹으면 목매니까 코카콜라도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은 어제 이제 ISM 제조업지수 잘 나왔고 네. 그다음에 수출도 어제 우리 잘 나왔잖아요.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밀리다가 이재열 총재 네. 발언 한마디 때문에 쫙 끌어올라갔고 중국 지표도 잘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나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선을 하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한발 물러서서 시장을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그냥 팝콘 들고 네. TV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코카콜라.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코로나는 지금 더 퍼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면 그 다다음 날 FOMC 결과에서 그 경기 회복 둔화 관련된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점차 11월 말로 가면 갈수록 코로나 확진자 수는 더욱 급증할 수밖에 없고 유럽에 지금 현재 곳곳에 봉쇄가 조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까요? 어제 또 이탈리아도 부분 봉쇄를 발표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선 끝나고 나면 미국도 결국은 이거를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일부 그 부분 봉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자기는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주정부로 다 넘겼거든요. 네. 주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일부 봉쇄 조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